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의 메뉴는 또띠아 자메이카 치킨 야채 토마토 소스 쌈. 약간 인도식, 약간 미국식, 그러면서 한국식, 그러면서 갑자기 채소, 살안찜, 다이어트, 뭔가 복합적인 영양 골고루 등등등 그냥 제 머릿속에서 탄생한 메뉴입니다. Today is 인디아 스타일. 인디아 스타일 푸드.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? 잠깐만, 일단 또띠아로 만든 난인데, 여기에 소스를 싹 펴발라주고 야채를 싹 올려주고. 이게 약간 인도 스타일 음식은 이게 손으로 먹어줘야 되잖아. 손으로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, 여러분. 패프리카 싹 넣어주고 자메이카 닭다리 하나를. 야, 이거 하나 먹어도 배 터지겠다, 진짜. 여기에 몬스터 칠리 소스 뼈를 안 발라. 아, 뼈를 발라. 순살인 줄 알았어, 순간. 살코기를 싹. 아까우니까. 에피타이저로. 너무 큰데. 와. 아, 진짜 맛있다. 완전 다른 음식이야. 치즈 소스 안 넣어도 되겠다. 자메이카가 간이 싹 돼 있어가지고 간 딱 맞아. 턱이 상당히 아플 것 같긴 해요, 오늘. 워낙 크다 보니까. 칠리 소스 안 뿌리는 게 더 맛있네. 싹 다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를, 야채를 좀 많이 넣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. 고기를 자. 고기 떨어졌어. 들어가, 다시 들어가. 안녕하실래, 얘. 아. 치즈소스 안 뿌리 더 맛있다. 고소하다. 인도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난 같은 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소스 찍어 먹더라고, 이렇게.
우리나라에도 따로 국밥이 있듯이 따로도 좀 먹어보자. 대신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응? 뼈 발라 먹어. 닭다리 하나 더 있는데? 두 마리 주문해가지고 다섯 개 올려놨거든요. 한 마리에 네 조각인데 밥이나 이런 메뉴에 먹을 때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네 조각이요. 이번엔 좀 작게 만들어 보자고. 작게 한입쌈으로 야채도 조금씩. 러스 쌈은 커야 돼. 마지막 건 대왕쌈으로 갑니다. 소스를 좀 듬뿍 바르고 야채 다 넣어버려. 고기를 한 마리 반을 를 딱 잡고 와 적당이고 나발이고 고기 많이 들어가는 게 짱 맛있네. 진짜 진짜 맛은 있는데 씹어서 삼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. 진짜 은근히 배부르. 간식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와 제대로 식사 대용 제대로네. 밥이 없으면 간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배불러. 몇 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
파프리카 대박 맛있어.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한 맛도 있어. 오늘도 자메이카 쌈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!